코 왜 이렇게 높아요? 어디서 했어요? 태어난 병원. 우리 엄마 코야, 우리 아빠 코야. 코 성형 안 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알아줄래? 내 코 어떻게 하면 성형 안 했다고 알아줄래? 알아요, 눈은 어디서 했어요? 너 뒤질래? 포경 수술 말고 칼 댄 거 없다고? 신새끼야! 칼로 안 하고 레이저로 했어. 아 이거 안경 쓰면 안경 자국 이거 너무 싫은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안경점에서 바꿔야 되나? 안경 사이 휴지 넣으라고? 어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? 어 이러면 자국 안 생길 것 같아. 근데 이러면 안경이 앞이 잘 보이려고 쓰는 거 아닌가?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지 앞이? 되게 느낌 있는 바보 같다고? 약간 앨범 커버 이렇게 찍을까 다음에? 노래 제목 뭘로 하지? 이젠 볼 수 없는 그녀, 떠나간 그녀. You can't see me. 고딩 때 원래 못생겨 보이나요? 너무 콧볼이 뭉툭해요?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고딩 때는 젖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. 나도 코 뭉툭했고 얼굴도 이렇게 올라왔었어. 젖살 빠지면서 얼굴이 훨씬 날카로워진 타입이에요. 저는 원래 날카롭게 생긴 타입은 아니었어요. 저 얼굴 성형한 데 없습니다. 나 고딩 때 이렇게 생겼었어. 뭐냐 이거? 젖살 빠진다고. 젖살은 빠진다고. 눈이 다 안 떠진 거 같잖아. 이게 눈 다 뜬 거라고. 형 나 오늘 친구들하고 3시간 거리에 놀러 갔다 왔는데 부모님한테 혼나는데 내 잘못이야? 너 잘못이라 생각 안 하면 부모님한테 말씀드려. 어떤 상황에 너가 어떻게 갔다 온 건지 내가 모르니까 너 잘못이냐고 할 순 없지만 너가 불만 있으면 말씀드려. 나는 내가 불만 있으면 항상 대들었어. 이거 잘못한지 모르겠다. 뭐가 잘못이냐. 근데 대부분 그랬으면 내 잘못이긴 해. 크고 나서 생각해봤거든? 대부분 내 잘못이었어. 그냥 대든 거였어. 지금도 이 나이 먹고 엄마가 싫어하는 티셔츠 입고 있는데 뭐. My mom hates this t-shirt. 대체로 인플루언서 분들은 실물보다 사진이 더 낫죠? 절대 아니야. 그거는 진짜 편견이야. 진짜 사진이 사기인 사람은 애초에 그렇게 유명해지지도 않아. 내 주변 인플루언서 분들은 실물이 나왔던 경우가 훨씬 많아. 특히 여성분들은. 근데 약간 그거 보면 알아요. 사진만 올리고 근접샷만 올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기인 경우가 대다수야. 어딘지도 모르겠는 한 요 정도만 나오는 인스타에 요런 사진들이 있어 약간. 뭔지 알아? 사진 존나 다 얼굴밖에 안 보여. 그런 분들은 좀 사기인 경우가 있는 것 같고. 근데 밖에서 사람들이랑 그냥 찍은 거 그냥 편하게 올리는 사람들, 실시간으로 스토리 올린 사람들, 그 사람들은 존나 예쁜 거야. 혜진님의 추구미는 뭔가요? 추구미가 뭐야? 쭈꾸미? 추구미가 쭈꾸미랑 미더덕이라고? 쭈꾸미랑 미더덕 잘 어울리긴 하겠네. 둘 다 해산물이잖아. 개드립이 일상입니다. 개드립이 일상이고 너의 세상이 이상이야.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상상. 결혼하시죠? 근데 결혼은 별로 안 좋은 사상이야. 어디까지 갑니까? 끝까지 가야지. 우리는 육상 선수니까. 상상 별로인데 사상 지렸다. 이게 다 제 머릿속에서 부상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소재 다 떨어졌을 텐데?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. 켄지님이 여자친구가 얼굴에 고데기 화상 입었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나요? 얼굴에 흉지는 건 진짜 속상해. 그거는 진짜 당장 피부과. 새벽이면 무조건 바로 응급실. 남자친구가 아프겠다 나중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유유만 했는데 뭔가 서운한? 야 그거는 근데 좀 서운할 만한데? 얼굴에 고데기 화상을 입었는데 아프겠다 유유 느낌은 조금 아쉬운데? 걱정해준 거잖아? 진짜 걱정해주는 사람은 저렇게 말 안 하지. 진짜 걱정해주는 사람이면은 일단 여부를 묻지. 얼만큼 다쳤는지, 얼굴에 흉 질 것 같은지. 만약에 내가 해결해줄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다 물어볼 것 같아. 근데 내가 해결해줄 수 있으면 그거 물어볼 시간에 병원 데려가지. 남자친구가 제가 날씬하지 않아서 힘들다는 얘기를 친구한테 한 걸 알게 되었어요. 으이? 난 그렇게 좋은 사람인 것 같진 않아. 남자들끼리의 룰이 있거든요? 의외로 남자들은 자기 여자친구랑 남자리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어떤 스킨십을 했고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. 이건 남자들은 알 거야. 남자들끼리는 현 애인 얘기를 안 해요. 왜냐면 그냥 내 여자친구를 다른 애들이 상상하는 것조차 싫어. 많이 할 것 같은데 의외네? 남자들이 전 여자친구 놀리고 이런 건 되게 많아. 근데 현 여자친구는 절대 안 놀려. 그거는 남자들끼리의 암묵적인 룰이야. 롭슬러님 슈퍼채팅만 5,000원 감사합니다. 아이고 개고이닝 15,000원으로 감기약 치료 감사드립니다. 저 영어를 바로 읽으시다니 신기. 어느 정도 그냥 매치가 되죠? 약간 제3의 언어네? 누가 한번 문제 내볼래? 메롱 고추. 저 너무 긴데? 난 나 오늘부터 카푸어 할래? 심지어 오타 났어. 오늘부터인데 오능부터라고 했어. 아 그래? 이거 근데 아니야. 이거 어느 정도 할걸 다? 남자애들이 진짜 친구로만 느끼는 성격이 있냐고. 진짜 현실적인 얘기해드릴게요. 외모가 정말 내 취향이 아니면 친구가 될 수 있어. 얘는 진짜 그냥 내 취향이 너무 아니야. 근데 재밌거나 성격이 좀 잘 맞아. 그럼 친하게 지낼 수 있어.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돈과 시간을 안 씁니다. 진짜로. 굳이 내가 먼저 야 놀자 잘 안 해. 근데 남자로서는 이 마인드입니다. 그럴 거면 남자애들이 더 재밌고 남자애들이랑 놀아. 그니까 친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. 남녀 사이에. 제 마인드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내 주변에 여자가 학교에서 소리 안 나게 방구 끼는 법 좀 알려주세요. 항상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놔요.
방구 마려울 때마다 뒷주머니에 이제 지갑을 꺼내는 척하면서 살짝 엉덩이 개봉. 그 다음에 그 소리 안 나게. 그 다음에 이제 지갑 꺼내. 그러다가 할 거 없으면 다시 지갑 넣어 이렇게. 아 의자 끌기 쉽지 않아요. 그거 박자 잘못 맞추면은 진짜로 비트박스 돼요. 드그득 푹 드그득 푹. 만약에 여자친구가 번호 따인 거 얘기해도 질투 안 나? 어떻게 생겼어? 잘 생겼어? 어떤 끼야? 이러진 않고 그 정도는 질투 안 나는 것 같은데? 내 여자친구가 예쁘니까 번호 따인 거고 내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예쁨을 한 번 더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. 왜냐면 여자친구 내 눈엔 당연히 예뻐 보이겠지만 남들 눈에도 예뻐 보인다는 걸 객관적으로 한 번씩 더 이렇게 알게 되면은 더 좋아질 것 같아. 나 얼굴 그 휴지 한 장 될 것 같다고? 절대 아니야. 키친타월 두 장은 돼야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앞에다 대면 한 칸이지. 휴지 한 칸. 이목구비 눈, 코 이렇게 몰아서면 한 장이 가려지지. 이렇게 하면 나도, 이렇게 하면 나도 얼굴 한 칸이야. 카리나님 얼굴 크기가 이만하 되잖아. 나도 얼굴 꾸기면 이만해. 나도 이만해 꾸기면. 20살 300일 선물? 20살이면 사실 근데 돈 많이 벌기 어렵잖아. 근데 나는 꽃 선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꽃은 메인이 되면 안 돼. 꽃은 무조건 서브야. 메인 선물과 함께 주는 꽃 선물이 기분이 좋은 거지. 300일 선물은 꽃이야 하면은 팔에 다 꽃이 가 나 진짜로. 꽃 싫어하는 여자 없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기념일을 하는데 메인 선물로 주면은 조금 아쉬울 것 같고. 아니면 꽃 선물은 언제가 좋냐면 그냥 갑자기 주는 거. 그냥 데이트 가는데 어? 오늘 꽃 사다 줘야겠다. 날씨 좋아서 그냥 꽃 사줘. 어? 왜 줬어? 이러면은 꽃 본인 생각나서 줬어. 지금 술집에서 알바 중인데 TV로 형 유튜브 틀어놨어. 감사합니다. 이왕이면 내 뮤직비디오 틀어놔주면 안 돼? 혹시 라이브 틀어놓은 건 아니지? 그건 조금 민망하다 야. 건배하실까요 여러분들? 자 그만. 야 찬 들어 찬 들어. 야 이 얘기 그만하고 찬 들어. 건배! 3번 테이블에서 저 사람 누구야 라는데? 저요? 제가 글로 갈까요? 3번 테이블 혹시 여성분들이야? 그럼 내가 글로 갈게. 위치 좀 찍어주세요. 아저씨들이라고? 아니야 그러면은 화면 바꿔줘. 근데 이게 그런 게 있거든. 꿈에 이 친구랑 사귀는 꿈을 꿨어. 그러면은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그 친구 보면은 감정이 생겨있다? 어느 정도는? 뭐 하루면 끝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. 나는 실제로 그랬던 적 있어. 고등학교 때 나랑 전혀 안 친한 같은 반 여자애가 꿈에 나왔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엄청 울면서 나한테 온 거야. 그래서 내가 괜찮아? 하고 이제 그냥 껴안아줬지. 내 스타일이었던 애도 아니야. 근데 이제 꿈에 그렇게 나오니까 다음날 이제 학교로 갔는데 걔를 좋아하게 된 건 아닌데 다 신경 쓰여. 저 친구랑 나만 아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야. 여자 직장 동료가 눈싸움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생각나. 야 근데 눈싸움 하자고 한 거는 무조건 플러팅이야. 무슨 직장 동료야 눈싸움으로 해. 맞장을까지 차라리. 잠깐 근데 눈싸움 했는데 내기 했어 안 했어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. 뭐 소원 들어주기 뭐 커피 사주기 이런 거. 아니 내기는 안 했는데 두 번에서 내가 다 이긴 히읗. 미안한데 네가 이겨서 좋아하고 있는 거 진짜 찐따 같아. 일부러 져준 다음에 아 너무 아픈데 진짜 잘하시네요. 제가 그러면 졌으니까 술 한번 사겠습니다. 어쩔 수 없네요. 아 술값 아깝다 하면서 술 사줬어야지. 두 번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어 지금? 너가 마차고 온 summer's bee 온몸이 젖어있어.